저는 5년 전 국회의장 자격으로 이곳에서 공식 추도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늘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자격으로 여러분을 맞이하는 소회가 남다릅니다. 퇴임 후에 시민 곁으로 돌아가 시민과 함께 이루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국가가 국민을 존중하는 사회였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국민의 열망이 모였던 촛불 광장으로부터 5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민주주의 진보를 이뤘는지는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을 떠나보내고 맞는 13번째 5월, 노무현의 꿈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모 행사의 주제인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라는 말은 여기 모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늘 사직상의 자세로 사셨습니다. 잘나가던 변호사에서 힘없는 이들을 돕는 인권 변호사로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섰고, 당선이 확실시 됐던 종로구를 버리고 험지 부산으로 내려가 망국적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늘 가진 것을 버리고 낡아빠진 구시대 유산과 대결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왔던 그는 언제나 역사와 시민의 위대함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맡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에게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시민 권력으로 탄생한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여전히 그리워하는 이유는 어쩌면 끝끝내 이루지 못한 그의 꿈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를 향한 진정한 추모의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의 못다 이룬 꿈이 이 자리에 함께한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완성되길 진정으로 고대합니다.